원래 예정 시간이 11시 반이었기 때문에 또 이게 최고의 명강의가 뭔지 아시죠? 네. 휴강이에요, 휴강. 그 두 번째 명강의 뭐야? 빨리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나기는 조금 어렵겠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사전이 실은 94년도 작품이에요. 한 여학생이,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해. 볼펜도 들질 않아. 그러니까 무기력의 지존이죠. 그래서 제가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암기가 어떤 애예요? 그랬더니 담임선생님 한마디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그 말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에 책상을 지나가다가 연습장이 펼쳐진 걸 본 거예요. 세상에, 이것이 제 인생을 바꿨어. 거기 만화가 어마어마하게 그리죠. 야, 너 그럼 앞으로 선생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영어 단어를 그림으로 그려줄래? 그 다음날로 그려왔어요. 15개를. 네. 실은 저는 보고 놀란 게 10번 보고 놀랐어요. 선 몇 개로 바람을 표현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하, 그 전에 고등학교에 있다가 중학교로 가면서 사실 헤맸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애들은. 듣는 귀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수업을 바꿨어요. 아, 요즘 애들은 스스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얘한테는 얘는 미대를 가면서 선생님 저 추천서 써주세요. 미술 선생님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냐? 미술 선생님은 저 칭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선생님만 칭찬하셨잖아요. 칭찬하지 마라. 얘가 여기 이렇게, 얘가 남녀평등이 단원의 주제인데 거기에 육아, 가사를 돌보는 아빠를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표정 보세요. 고생에 쩔었어요.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 아니에요. 이 정도 창의력이 있는, 그래서 제가 거기 추천서를 써준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애들에게 동기부여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선생님이 과목을 가지고 대학을 간 애들이 있다 이러면 그런 것을 첫 시간, 두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저거 제가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얘들아, 아 이거 영어 뭐 단어 빽빽이 깜지 그런 거 시대 지났어. 이렇게 표현해봐.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 덕분에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전에는 귀에다 대고 수업을 했는데 어떤 애들은 뭐가 열렸다? 눈이 열렸고, 어떤 애들은 뭐가 열려서? 몸이 열린 애들이, 어떤 애들은 촉각 학습자가 있어. 공부 정말 안 되는 애들. 촉각 학습. 그래, 제가 오늘 지금 선물 상품을 이 스크래치 페이퍼 드렸잖아. 그게 왜냐? 이 아이들은 스크래치 페이퍼로 쓰고, 지금 수업을 15단원을 했잖아요. 지금 그림사전 했죠? 그러면 스크래치 페이퍼를 나눠주고 거기다가 써보게 하는 거예요. 15개를 뒤죽박죽해서. 그러면 그게 무슨 공부야, 유치원 애들 놀이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애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왜? 삑사리 안 나게 하려고. 잘못하면 삐 이렇게 하잖아요. 아
만나게 하려고 그걸 열심히 정성 들였어. 예쁘게 하려고. 촉각 학습자도 있더라. 그러면 자 우리가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고루고루 쓰는 선생님이 최고의 명강사다. 아이들 속에는 시각 학습자도 있고 신체 몸을 움직여야 되는 애들도 있거든. 네 가지. 단톡방 들어오시면 들어오셨죠?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원본 파일 보내드릴게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강의하셔. 이건 신체 학습자. 네. 아, 그러면 학부모 실내 중에서 어느 학부모, 저 어느 선생님께서 전화를 안 받으세요. 학부모가 애한테 상담을 하려는데. 근데 저도 요즘 뭐냐면 070뿐만 아니라 010으로도 스팸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시달려버리니까 지금은 010도 안 받아. 급하면 문자 보내겠지.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명함을 준비를 하셔서 참 전략적으로 강사 생활 교사 하시려면 명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가서 다 뿌려놔야 돼. 이게 씨를 뿌리는 거야. 씨를 뿌리는 거야. 그때 그 마을 선생님 참 좋았는데 연락처가 없어. 그러면 안 돼. 만나는 분마다 학교 나가면 다 뿌리셔. 이렇게. 예, 그런 면에서도 명함을 꼭 준비하시면 좋겠고 명함 만드는데 1박 2일 걸리면 안 돼. 여기 가서 이 제가 한글 파일 내려 올려놨으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찾아 바꾸기. 송영호 이미자 이렇게 바꿔서 쓰셔. 그다음에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각관으로 공격했는데 일방적으로 하기만 못하고 무딘다. 교사 속에서는 어떨까? 여튼 그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때는 소통이 참 잘 됐죠. 애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땐 뭐로 소통이 됐어요? 애들 활동 사진으로 했잖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되면 이제 그럼 거의 없어지지. 남남 되죠. 밴드라든지 카페라든지 만드셔서 이렇게 오늘의 활동 같은 거 이렇게 꾸준히 올려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같이 읽어보시죠. 학부모와 불통은 재앙. 시작. 학부모와 불통은 재앙을 소통을 서포터를 부모님께서 교사를 알고 있으면 애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도 좀 접어서 들으시거든요. 근데 담임과의 여기 학급 담임과의 협조 참 이것 보면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부끄러운데 교사들 제가 최근 5년간 가장 떠오르는 강의 주제가 교사의 소진이에요. 근데 부산까지 가서 50대 여교사도 좀 모셔놓고 강의한 게 교사의 소진이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부산교육연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규 교사 연수를 교사 소진으로 해달래. 이게 뭐냐고. 지금 대한민국이 다 지쳐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에요. 말은 말해도 선생님들이 울고 싶은데 울을 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피해가 지금 마을 선생님들한테 간 거지. 그렇죠? 정신을 못 차려. 집사람도 초등교사인데 어제 오더니 저한테 최후의 통첩처럼 여보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어쩔 또 어머니하고 같이 살아요. 80대는 치명률이 3.3%입니다. 100명에 3명 돌아가셔. 긴장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넣지 않으면 방랑길을 떠날 거다. 9박 10일짜리 동해 강릉부터 저기 포항까지 걷다 오길 네, 그만큼 저희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서로 위로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넘어갈게요. 네, 아, 이거는 이제 마을 그 바깥에 일하시고 이러다 보면 자칫 이제 애한테 소홀해지는 느낌이 들을 수 있는데 집사람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가 ADHD 좀 그런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말씀하시기 처방이 이르거든요. 뭐 그냥 직장 그 일 보시고 집에 와서 애 만났을 때 15분 동안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그냥 아이에게 눈 맞추고 15분만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 처방이 이렇게 허접해? 응? 15분 동안 애 쳐다보는 게 무슨 처방이야? 그래서 근데 3일 만에 기적이라.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바깥에 나가도 쉽지가 않습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 만만치 않아. 애들도 만만치 않아. 내가 이 돈 벌려고 내가 이 개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다. 보통 지치고 그럴 때 애가 애는 또 애대로 엄마 안 보이면 엄마 안 보이면 불안한 애들 있잖아. 이것이 특급 처방이더라. 같이 퇴근 후 시작. 퇴근 후 15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적에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리고 힘드실 때 지금 4학년 되셨고 혹시 어느 날 남편의 밥 씹는 소리에 소름이 끼쳐봤다. 그분은 이 책을 꼭 당장 구입해서 읽으세요. 우리 마누라가 딱 만 40살 되던 애 저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을 말을 안 해. 근데 책방 가서 이 책 사왔어요. 다시 태어나는 중년.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처제들 다 40살 되면 이 책으로 생일 선물했어요. 네. 여자 나이가 힘든 나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그렇게 애들하고 씨름하고 학교 가서 되지 못한 취급도 당하고 그럴 때 힘들고 오라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에게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아니 슬프다. 근데 팩트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몇 위? 1위예요. 1위. 지금 몇 년째 1위예요. 근데 왜 대통령 선거 공약이 안 나오냐 이거. 더 우울하게 만들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림픽 공원을 뛰면서 노래 부른 게 있습니다. 하루 0.1 목표에도 3년이면 100% 0.01 잡아도 30년 100% 120까지 산다는데 급할 일이 뭐 있나. 하루하루 노력해서 자살률 2위로.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려워. 우리 이제 마을주사가 힘을 합쳐서 원대한 꿈을 가져보자. 행복한 나라로. 네. 쓰레기통의 3대 의무 뭐 해야 돼? 비우고 비우고 닦고 말려야지. 예. 그 저는 이게
구두처럼 보이지만 등산화예요. 그것도 끝나고 점심 여기 저 뭐지 동가전에서 홍나물 해장국 먹고 황태 해장국 먹고 바로 정각서 뒤로 올라가서 하루의 피로를 싹 풀고 이게 풀어야 해. 다가오는 스트레스 어쩔 수가 없어. 네, 이제 강 거기 30분 명강이는 글렀네. 시간이 충분해서 소감문 용기 있죠? 네, 소감문은 학교에서도 강의를 쭉 애들하고 하면서 마무리할 때 마무리하는 시간에 그거 한 장 나눠주고 하면 애들이 정리가 되죠. 아 오늘 수업은 뭐다 이번 학기 수업은 뭐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영상 좀 틀어주시면